학생들의 학습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AI 팽토 교사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 팽토 교사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EBSE 교사 지원 센터 로그인 후에 AI 팽토 메뉴로 들어가서 승인 요청을 해주세요. EBS에 가입하신 교사 인증 아이디와 이름이 노출되고 소속 학교를 입력해주세요. 추가 제공 항목은 필수로 체크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 권한 승인 요청이 진행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AI 팽토 교사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승인 처리가 완료됐다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안내 영역에서는 AI 팽톡과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 고객센터를 클릭하시면 문의사항을 접수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안내 자료 다운로드를 클릭 시 교사 사이트 이용 가이드와 각 교과서별 AI 팽톡 콘텐츠별 매핑 정보와 콘텐츠 활용 방안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개설한 스쿨톡 최근 5개 모듬 대화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을 내려서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랭킹 정보도 우리 반과 우리 학교 전체 마일리지 별점 랭킹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학습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학습 현황을 클릭하시면은 학생 회원 코드와 학생들이 설정한 닉네임이 보여지게 되고 선생님 닉네임을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원 코드에 매핑한 학생이 AI 팽톡 앱에서 접속해서 학습한 경우에 이렇게 전체 활동의 평균 점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학습한 전체 활동의 누적 점수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언제 학습했는지 최종 학습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통해 초기화를 시키고 학생용 앱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보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각 학습 카테고리별 학습 현황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현황 상세 페이지에서는 해당 학생의 최초 학습일시, 최종 학습일시, 또 해당 학생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학습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학습 카테고리별 학습 진도율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석 현황을 클릭하시면은 학생 개별 출석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픽월드 스테이지 모드에서의 학습 현황에서는 이렇게 스테이지별 활동 평균 점수와 별점, 학습 완료 여부와 진행 중인 토픽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츠톡 학습 현황을 보시면은 AI 펭수와 자유 대화 학습의 미션 성공 여부, 평균 점수, 별점, 학습 완료 여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션 실패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텍스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피킹 학습 현황에서는 학습에 대한 진도율, 카테고리별 학습 진행 상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킹 학습 현황에서는 학생들의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캔잇 학습 현황에서는 어떤 단어 카드를 수집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톡 학습 현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진도율과 학습 항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학생들이 대화방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학습 참여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팽톡 학습 카테고리별 학습 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학습 단원 메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연관된 단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교과서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른 교과서와 연관된 단원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레츠톡과 스피킹, 스캔잇, 스쿨톡에서도 어떠한 컨텐츠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스쿨톡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서 스쿨톡 관리 페이지에서는 스쿨톡 대화방 개설,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올린 대화에 피드백을 작성해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스쿨톡 대화방 개설하는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쿨톡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주제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주제 찾기 팝업이 보이게 되고 학년별 스쿨톡 주제와 토론 주제, 영상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주제와 영상을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탑재된 스쿨톡 영상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주제가 입력이 되고 스쿨톡 방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방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스쿨톡 대화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성화할 것인지 진행 일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화방이 종료되어야 선생님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방 진행 일시까지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그 대화방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생 목록에서 대화방에 참여할 학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에 그룹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학생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그룹에 학생이 추가가 되게 되고 만약에 생성된 그룹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학생을 선택하시기 전에 그룹 이름에서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학생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학생이 각각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 참여된 그룹에 초대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학생 목록에서는 학생들이 코드 번호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스쿨톡 대화방이 개설되게 되겠습니다. 각 그룹의 대화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어떠한 대화를 올렸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 내용이 길어질 시에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용 접기 펼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대화를 올렸는지 확인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태에 따라 스쿨톡 완료, 미완료 표시가 되겠습니다. 피드백 문구는 스쿨톡 종료 시에 활성화되어 선생님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을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학생용 어플에서 선생님 알림에 노출되게 되겠습니다. 자, 스쿨톡 관리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함께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개설한 대화방 리스트를 이렇게 쫙 보실 수가 있고요. 스쿨톡 주제, 토론 주제, 대화방 이름, 진행 일시, 그룹, 총 몇 명이 참석하는지, 상태, 피드백 작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종료, 진행 중, 대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게 되는데 종료일 때만 피드백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클릭 시 종료된 스쿨톡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AI 팽톡 교사 사이트를 함께 보셨는데요. AI 팽톡 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학습 현황을 파악하면서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 학생과 선생님과의 소통을 위해 교사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